반갑습니다. 장윤아님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미쳤잖아. 뭐야 뭐야 미쳤잖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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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훌라. 아 왜 이렇게 혼자 신났잖아. 또 꼴배기 신캐. 쟤 왜 기죽이지 마. 모르잖아. 알았잖아. 미안하잖아. 우리 기둥이도 기죽었잖아. 너네가 맨날 나 욕해서 후안 터져서 기죽은 거 끝났잖아. 끝났잖아. 시작. 고마워요 이나연님 오늘의 첫 후원 5천 후원 감사합니다. 아가리또 고정했어. 아가리또 오늘 저희 역대급 텐션이거든요. 오늘 서로의 멘트 존중하기. 어? 이렇게 악수 왜 그렇게 하냐. 친구 진하게 악수 한번 하자. 돼. 이거 알지? 아, 존나 아프잖아. 아프잖아. 까맣혔잖아. 아, 나 아까 댓글로 누가 쿼카 닮았다 이래가지고. 쿼카는 뭐야? 쿼카 한번 쳐봐. 난 외국인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 니가 닮았다 쿼카. 닮았네. 쿼카잖아. 난 걔 이빨. 저 느낌으로 가자 이제. 뭐? 약간 군대 느낌으로 가는 거야. 약간 방역 있게. 응? 갑자기? 알겠나? 네? 네! 출입! 캐서비들한테 대하여 경례! 필! 수잇! 이렇게 경례하면 인싸되잖아 바로. 미필들은 따라하면 안 됩니다. 관심명사 됩니다. 조심하세요. 가사마사 죽어요. 내가 요즘 애교를 안 했잖아요 계속. 오늘의 다짐. 니랑 똑같은 모습을 한번 보여줘.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지 한번 해보자. 우리 오늘 역할 바꾸기 노래 한번 할까요? 그럴까? 네. 오케이. 난 너 따라할게 지금 또. 내가 언제? 내 정지 왔다. 내 정지. 라이브 방송하는데 나 맨날 내 정지 와. 남자들은 여자한테 보호본능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아 줘봐. 아, 내가 해줄게. 먹어. 먹어. 입에서 뱉지 말고. 왜 그래? 왜 흘리고 그래? 아씨 기다려봐. 휴지 갖다 줄게. 아씨 야 흘리지 마. 근데 너무 많이 흘렸다. 괜찮아? 고마워. 고마워. 야 여기도 묻었어. 잠깐만. 아 해봐. 아 해봐. 아. 연한스틱으로. 안다. 팔이 안다. 팔이 왜 안다지? 이거야? 너가 찾던 게? 혼만다. 여기. 고마워. 다음부터는 도와달라고 해. 초롱초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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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럴 때. 요럴 때. 저도 26살인데 기동이랑 친구에도 대하여. 나는 니 눈에 안 보이냐? 아 너는 꺼지란 얘기지. 나도 방송하고 응. 있어. 아 너는 껌에서 잘 안 보인다는 얘기지. 유라! 우리 오늘부터 친구 1일이야. 안녕! 반가워. 유라야! 우리 오늘부터 친하게 지내자. 저 친구비야? 어? 만원 친구비야? 어 친구 됐어 이제. 만원 내면 몇 분 할 수 있어 친구? 친구 한 달 정도 되지. 약간 멜론처럼 유료결제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친구 한 달 정도는 돼야 되지. 연인 사이는? 연인 사이는 좀 더 단가가 있어야 돼. 무시할 조금 있지. 나도 돼? 잠깐만 더 줄게. 너랑 나랑? 나도 돼? 너랑 나랑. 오빠를 CC였다가 자여서 앞으로 수행까지 했는데 자꾸 계속 좋은 누나로 나아가려요. 그러면서 여전히 남친 인형 부르는데 어떡하죠? 그거 이용하는 거예요 약간. 아니 그냥 쉽새끼예요. 내가 갖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즐기고 싶은 느낌. 그치. 그런 느낌. 그거지. 그런 쓰레기 같은 느낌인 거죠. 헤어나오셔야 돼요. 그거에 말려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오빠를 그준 남친이자 CC도 핫도그TV 팬인데 방금 전화 왔어요. 보고 있었나 봐요. 왜 이분이 쏘신 거야 이거? 이분이 고민 말씀해 주신 거야? 아까 CC 고민하신 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XXX라고 욕했잖아. 10세키라고 욕한 걸 우리 팬한테 또 욕한 거네? 어떻게 근데 솔직히 맞잖아요. 솔직히 나쁜 거 맞잖아요 솔직히 본인이. 자기가 10세키 짓 한 건 맞잖아. 아니, 우리가 뭐 솔직하게 우리 말해준 것 뿐이야.
그러면 안 돼. 헤어졌으면 깔끔하게 해야지. 하여튼 제가 근데 아까 쉽새끼라고 한 거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쉽새끼라고 한 건 미안해. 개 자식. 때리러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안 우리 싸워요? 싸움 못해. 네, 안 싸움. 우리 바로 도망가. 저 우리 싸움은 못해. 또 달리기는 잘해. 신고해요. CC 전학진대 그 기업 누나가 지금도 마음이 아예 들리는 않았거든요. 어 뭐야? 누나는 듣지도 않네요. 어, 아 그거 씨. 어 잠깐만. 형님들도 전여친이 기다리 헤어지자마자 기다리 갑자고. 기어 잠깐만. 일단 기다려봐 기다려봐. 팬님 연인 싸움이 여기서 나타났어 지금 어떻게? 잠깐만 일단 진정해. 김진아님의 입장이 충분히 있었어. 일단 우리가 시새끼라고 한 건 사과해야 돼. 일단 그건 맞지. 아 일단 누나가 누나 뭘 모르고 시새끼라고 한 건 진짜 정말 진지하게 죄송하다고. 죄송합니다. 진아님이 힘들어서 헤어지자고 한 거인 거잖아. 아 서로 모르는 감정을 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말하려고 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을 먼저 들어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야. 둘이 분명히 지금 누구 한 명이 잘못한 게 아니고 입장 차이, 온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 상대방의 온도는 몇 도였나, 상대방 입장은 뭐였나 이해해보려고 하는 거기서 출발해야 돼. 아니면 못해. 아니면 싸우고 헤어지는 거야. 형들이 얘기한 대로 얘기했더니 누나가 한숨 쉬더니 소주 사오래요. 소주병으로 맞지는 않겠죠? 어 근데 이거 지금 잘 해결된 느낌. 잘 해결된 느낌인데? 느낌 오는데요? 술 먹고 풀자. 그렇지. 소주 사오라 그랬으면 자고 가라는 거지. 그러면 뭐 아 너무 예쁘게 있는데? 아 부럽다. 조금 배 아프다. 아씨 그냥 막말할걸? 그냥 그러면 안 된다고 포기하라 그럴걸? 남자친구가 담배를 너무 많이 펴요? 조금 줄이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아 이건 우리한테 어렵다. 저희가 담배를 아예 안 펴가지고 그거를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근데 이거 야동이랑 담배랑 비슷하다고 하면 되잖아. 야동 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어? 공기동 이 도둑아! 내 맘을 훔쳐간 도둑! 아! 도둑놈! 그럼 나도 찾아줘야 되잖아. 여기 집에서 찾아줘야 되잖아. 뭐야? 제이치스는 시바 몰래라.